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주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의 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 이 컴퓨터계의 파이널 보스, 끝판왕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슈퍼컴퓨터가 대체 뭐하는앤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원 생활을 할 때 우연한 기회로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2012년 세계 슈퍼컴퓨터 탑 500에서 277위를 차지하고 그린 500에서 32위를 차지했던 국산 슈퍼컴퓨터 천둥의 프로젝트를 주도한 교수님이 주관하신 슈퍼컴퓨터 관련 서머 클래스를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천둥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천둥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한번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슈퍼컴퓨터. 이름부터가 멋있죠. 컴퓨터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은 너무 명확하죠. 일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을 슈퍼컴퓨터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반 컴퓨터든지 슈퍼컴퓨터든지 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슈퍼컴퓨터가 풀 수 있는 것은 일반 컴퓨터가 풀 수가 있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컴퓨터로 어떠한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30년이 걸려요. 근데 슈퍼컴퓨터는 3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이 상황을 예를 들어 보아도 일반 컴퓨터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30년이 걸린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조그만 스마트폰이든 슈퍼컴퓨터든 계산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시간 안에 못할 뿐, 이 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아주 많이 다루는 일들, 빅데이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빅데이터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조금 더 큰 빅데이터들을 계산을 하죠.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뭐 예를 들면은 현재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죠. 한 나라가 될 수가 있고 전 세계가 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변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글, 사진, 댓글 등 모든 걸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리고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인간의 몸에 대한 빅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은 인간의 단백질 구조를 유전체 수준까지 모델링을 하는 거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해서 수억, 수십억이 넘는 생체 분자들의 상호작용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인간의 단백질은 몇 개나 될까? 이 많은 단백질 중에 심장박동과 관련된 단백질은 뭘까? 손상된 인체 조직을 복구하는 단백질은 뭘까? 소화를 돕는 단백질은 뭘까? 혹은 치매나 암 발병 시에 단백질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할까? 이런 걸 분석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렸듯이 지진, 태풍, 폭염 등 기상 분석을 하는데 슈퍼컴퓨터가 이용이 되고 성능이 더 좋아진다면은 이런 걸 예측하는데 조금 더 정밀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슈퍼컴퓨터는 이름 그대로 인간의 삶을 아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슈퍼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세상에는 많은 슈퍼컴퓨터가 개발되고 있고 구조와 성능은 다 다르고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뼈대 구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산 노드라는 게 있어요. 막말로 하면은 빠른 컴퓨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슈퍼컴퓨터 내부에 하나의 계산을 하는 노드, 계산 노드입니다. 얘를 좀 더 살펴보게 되자면은 뭐 얘도 컴퓨터니까 CPU가 있어야겠죠. 어떤 CPU가 들어갈까요? 인텔? 뭐 라이젠? 뭐 그런 CPU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슈퍼컴퓨터의 특징은 단일 계산 노드의 CPU에 아주 좋은 CPU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단일 CPU의 계산 능력보다 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 슈퍼컴퓨터 랭킹 3위를 차지했던 중국의 썬웨이 타이후 라이트라는 슈퍼컴퓨터를 살펴보게 되자면은 전체 코어가 1064만개예요 아주 물량으로 승부했죠. 또한 슈퍼컴퓨터에서는 전력을 적게 먹는 CPU가 들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슈퍼컴퓨터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의 양은 한 조그만한 도시의 전체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전력을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전력 CPU인 PowerPC나 ARM CPU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보통 단일 계산 노드의 CPU 코어의 개수는 뭐 32개에서 뭐 54개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계산 노드에 붙어있는 램은 뭐 한 128기가 정도 혹은 뭐 256, 512기가의 램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핵심, 뭐 응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산을 담당하는 가속기, 그래픽카드가 있어야겠죠? 하나의 계산 노드에 여러 개 들어갑니다. 뭐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를 넣기도 하고 그래픽카드 중에 계산 기능만 특화된 커스텀 뭐 ASIC 가속기, 뭐 커스텀 FPGA 가속기가 들어가기도 해요. 또한 인텔의 제온 파이 가속기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죠. 이처럼 종류가 다른 그래픽카드들 혹은 가속기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로 통일하기도 합니다. 뭐 얘네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겠죠. 2015년도까지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 1위를 찍었던 중국의 티안허2에는 이 가속기로 인텔의 제온 파이가 48,000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CPU는 32,000개가 있었죠. 지금 이베이에 티아너가 쓴 가속기 하나가 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가속기 값만 240억이죠. 아무튼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돌아가서 여러 종류의 가속기를 같이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한 종류로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램이 부족할 때 혹은 뭐 버퍼링 용도에 SSD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얘는 뭐 소소하게 한 512GB에서 테라바이트 정도, 뭐 그 정도를 장착을 합니다. 어차피 결과물들은 계산 노드에 저장하기보다 이것을 나중에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SSD의 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노드들과 통신을 할 네트워크가 있어야겠죠. 뭐 소소하게 뭐 100GB 정도. 그리고 하나의 계산 노드가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산 노드 밑에 깔린 큰 스위치가 하나가 있어요. 이 스위치는 단일 계산 노드들의 계산 결과를 받아내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네트워크 통로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일 계산 노드들은 이 중앙에 있는 스위치에 많이 붙어 있겠죠. 뭐 8개, 16개, 32개. 슈퍼컴퓨터의 목적에 따라서 이 계산 노드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네트워크 상으로 전송하냐에 따라서 그 정도와 목적에 따라서 다수의 계산 노드들이 이 스위치에 주르륵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계산을 한 것들을 이 스위치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보관할 곳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임시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얘를 IO 노드라고 보통 해요. 인풋 아웃풋 노드죠. 이 IO 노드도 같은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는 계산 노드들이 계산을 한 결과를 임시로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시 창고 같은 역할이죠. 이 IO 노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자면은 똑같이 CPU가 있겠죠. 뭐 인텔이든 파워PC든 뭐 50개에서 100개의 코어가 있겠죠. 근데 아까 계산 노드들은 뭐 GPU나 제온파이 같은 가속기가 달려 있었다면은 얘는 저장 장치들이 달려 있습니다. 뭐 SSD들이 달려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4TB에서 8TB 하는 단일 SSD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SSD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층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달린 SSD들은 뭐 TLC, QLC SSD였다면은 여기 용량은 작지만 속도가 빠른 SLC나 MLC SSD가 한 뭐 512GB 하는 게 달려 있겠죠. 그리고 여기 램이 있어야겠죠. 뭐 계산 노드도 용도에 따라 뭐 256GB나 512GB 정도 하는 램이 달려있는데 이 램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계층화가 보통 되어 있죠. 일반 램부터 뭐 비이발성 메모리들 그리고 HBM 메모리들이 뭐 512GB부터 뭐 1TB까지 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층을 이루고 있고요. 저장 계층과 관련을 하여서 아니 얘네들을 나누면 뭐가 좋은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제 동영상 중에 뭐 램 영상이나 캐시 영상을 보시면은 왜 저장장치들이 계층을 이루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O 노드는 SSD들도 계층, 고사양 램들도 계층화시켜서 최대한 속도의 이점을 살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시 스위치와 연결이 돼야 할 100기가비트 정도의 네트워크 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산 노드와 뭐 한두 개의 IO 노드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하나의 랙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슈퍼컴퓨터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이 하나의 랙에 여러 개의 계산 노드들과 IO 노드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랙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하나의 큰 네모나미가 많은 계산 노드와 IO 노드를 담고 있는 하나의 랙인 거죠. 2018년부터 슈퍼컴퓨터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의 슈퍼컴퓨터는 자 이게 지금 전세계 슈퍼컴퓨터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밋이라는 천조국의 슈퍼컴퓨터의 스펙인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 멈췄다가 갈게요. CPU는 IBM 파워9을 사용하고 있대요. 하나의 계산 노드당 CPU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의 계산 노드당 6개의 엔비디아 볼타 100이 들어가네요.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하나의 볼타 100이 약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27,648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픽카드 가속기 값만 약 2,700억이네요. 노드의 개수는 4,608개가 있대요. 하나의 렉에 16개의 계산 노드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288개의 렉이 있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이듯이 엄청 렉이 많아 보이죠?
그리고 메모리는 하나의 노드당 512GB의 일반 램, 그리고 96GB의 고대역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계층을 이루고 있어요. 만약 하나의 렉당 16개의 계산 노드라고 한다면은 16GB 메모리가 한 렉에 512개씩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발성 메모리도 1600GB가 장착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일반 램, 비발성 램, 고대역 램으로 메모리만 해도 3개의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보이죠. 슈퍼컴퓨터 비싸죠? 이 계산 노드들을 구성하는 랙끼리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되니까 왼쪽에 큰 네트워크 스위치가 하나 또 있겠죠? 또 하나의 랙당 IO 노드가 하나에서 여러 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네도 아까 계산 노드들의 계산 결과를 임시로 보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데이터들이 머물 곳으로 보내야 하겠죠. 임시 창고니까요. 이것 또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짐으로 여기 IO 네트워크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이제 각각의 랙에 있는 IO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최종적으로 보관될 스토리지 노드라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스토리지 노드는 최종 창고죠. 보통은 여러 개의 스토리지 노드가 있어가지고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하나의 스토리지 노드는 데이터를 보관만 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어야겠죠. 역시 CPU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파일이 크게 보관이 돼야 하니까 하드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역시 저장 장치들이 여러 계층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16TB짜리가 한 뭐 8개에서 16개 혹은 32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층을 구성하는 고성능 SSD가 뭐 한 4에서 8TB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장 장치 계층의 꽃 램도 고성능 램이 필요하겠죠. 하나의 스토리지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의 크기만 해도 몇백 테라바이트가 될 텐데 램도 커야 되겠죠? 뭐 한 512GB의 일반 램이 아닌 뭐 HBM이나 비발성 메모리 같은 고성능 차세대 비발성 램들이 들어갑니다. 이 램들 또한 다수의 종류들로 계층이 이루어져 있겠고요. 이런 스토리지 노드들이 이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겠죠? 뭐 용도에 따라 뭐 64개에서 128개 정도, 그러면은 몇십 페타바이트 정도의 저장 공간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다면은 언제나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노드가 필요해요. 이 넓은 저장 공간 중에 어떤 하나의 파일이 어떤 스토리지 노드에 몇 번째 하드디스크에 그 위치를 알려주는 테이블 같은 게 이 메타데이터 노드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스토리지 메타데이터 노드가 또 몇십 몇백 테라바이트를 보관하는 고성능 SSD들과 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슈퍼컴퓨터의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봤죠.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은 하나의 랙 안에는 여러 개의 계산 노드들이 있고 각 계산 노드들은 뭐 테슬라나 뭐 제온파이나 FPGA나 뭐 ASIC 같은 GPU 가속기가 뭐 3개에서 6개 정도 붙어 있고요. 그런 애들이 주렁주렁 하나의 스위치에 매달려 있고 계산 결과를 IO 노드로 스위치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왼쪽에는 계산 노드와 랙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위치 하나, 오른쪽에는 IO 노드와 창고들을 연결해주면서 최종 스토리지 노드로 넘겨주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하나,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작정하고 하드와 SSD로 크기를 넓힌 스토리지 노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겠죠. 맞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일반인들을 위한 양산형 차가 있고 그 모든 최신 기술의 집약체, 아트 그 자체인 F1 레이싱을 위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모든 장비와 최신 기술의 집약체, 컴퓨터 기술의 꽃이 이 슈퍼컴퓨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슈퍼컴퓨터를 누가 어떻게 만들게 될까요? 과연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논문 몇 개가 투입이 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2부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돈 계산하는 파트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슈퍼컴퓨터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만 알아봤습니다. 물론 슈퍼컴퓨터마다의 구조가 용도에 따라 응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한번 기본적인 구성과 뼈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